소문 가나요? 자, 오늘의 지방간 채널은 무슨 특집이냐? 서울간 채널. 잘 먹는 집. 이게 아니라 예. 서울에 추천해 주는 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서울을 조금 끝내고 돌아야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포장을 아주 잘하네요. 예. 오늘 어디 가는지 오늘 컨셉이 있는데 지금 고링이만 몰라요. 뭐예요? 30대 오빠들이 말아주는 남자들의 소울푸드 특집. 왜요? 아. 제육 돈가스 국밥. 좋아요. 너가 제국돈을 알아? 네. 근데 진짜 남자들의 메뉴다. 신맛도 아저씨네. 안 신날 수가 있나? 제육 가자. 형님 여기 한 번만 더요. 이제 지겨워. 근데 이제 지겨워. 오늘은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하철 타고 갑니다. 오, 좋아요. 여기 막내는 제육볶음 이런 거 좋아하나? 네, 저 편식을 안 해요. 아, 진짜? 네, 안 먹을 뿐이지. 그걸 편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으면 먹는데 안 먹으면. 아, 먹으면 먹는다. 오케이, 자라탕 가자. What is 자라탕? 얘는 좀 외국인인 척을 좀 한다? 아니, 얘는 좀... 아니, 자라탕이 뭔데요? 와리스를 많이 써. 아, 사람 많은데 카메라 볼게. 몰카봉 같잖아 여기서 그러면. 저 새끼 혼자 뭐 하는 거야? 진짜 약간 일반인 그 범주에 안 들어오는 사람 같지 않아요? 저기 껴 있어. 근데 나만 그러냐? 뭐가? 난 저런 데 앉으면 껴? 이렇게 낑겨. 보였어요. 아 진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다 붙여놓는 거? 아 무슨 님도 오징어가 돼버리네. 아 이거 진짜 좀 오징어 제조기잖아. 아 이건 진짜 아닌데. 갑자기 약간 중국 오징어. 관광객이 그 한국 놀러 와서 기념사진 찍은 거 같아요. 야야야. 중국 비하하지 마. 100억 정재열. 차은 100억 정재열로 이제 그 돈으로 차은 얼굴 만들면 되죠. 자본주의. 100억 정재열을 뽑는다고? 와. 저 잘생긴 사람 싫어하잖아요. 와 역배 쩐다. 역배 제대로 거네. 100억 정재열 나쁘지 않아. 근데 그... 아, 미안해 등에 살이 너무 많아서 얼굴이 여기가 너무 살이 많아서. 이게 안 돌아. 재열아 걸어가자. 별로 안 돼. 계단을 봐요. 걸어가자고? 네. 봐봐. 사이즈 봐봐. 가요. 이 천국의 계단이지. 차차차 알아? 차차차? 차차. 차차차. 그렇지 그렇지. 너무 소심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잘한다. 광부차 걸자 광부차. 광부차가 뭐예요? 끼는 거야. 백구 같아. 야 나. 아니야 갈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올랐다고 핵핵되네. 그럴 수도 있죠 체형에 따라. 20kg 아령을 들고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야 너에 대해서. 여기다. 아 여기구나. 우와 어서 개 근본이. 잠깐만. 맛집 특이야 이런 노포 특.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몰라. 유리창 안에 붙어봐야 알아. 열었네. 아 열었어요. 김치 제육 계란말이 어떻게 하냐? 유튜브 찍은 거. 김치 두개 제육 하나 맛. 볶음을 두개 끓으면 김치 하나 제육 두개 말이 알아요. 님이 내가 촬영 이런 거에도 익숙하시고.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당해야지. 보통 본인이 정해야지. 그리고 보통 메뉴가 3개 사면 끝나. 그렇지. 이 사이즈 지금. 여보세요. 뭐 좀 마실까요? 뭐야 이게 심플하다. 두 배. 이게 두개 하나. 되게 똑같다. 갈깁시다. 집어가지고. 맛있어요? 진짜 보이는 그대로의 맛이야. 막해. 그래요? 고린이는 안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 갈비찜 같은데?
기억이야. 엄마가 탈 것 같아. 그런 느낌. 섬세한 느낌이야. 난 좋은데? 이럴까? 보이게 되게 맛이 작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생각도 아니네. 잘 틀려가지고. 솔직히 이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안 그래. 아, 도망감이 있어. 상대방 이만하잖아. 우리 막 급식 갔다 그랬거든. 딱 그 느낌. 이런 거 나오면 난리 나는 날이잖아. 남자애들 밥 먹으시면 밥 담는 데다가 연도 안 하고. 그지? 이제 살짝 공덕 한 바퀴 돌고 다음 제육볶음집으로. 다음 제육볶음 먹어요 또? 오늘 제육볶음 새끼야. 와! 제육볶음 중에 제일 아 너무 싫은데요? 벌써? 그러다가 또 마라로즈 특집도 있고. 좋아요. 내가 찾아야지. 마라샹궈, 마라떡볶이. 그래, 마라특집 한번 가. 좋은데요? 아, 불다리. 뭐예요? 한 소리 하듯이. 아, 볼다리. 아, 원래 여기 나올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네. 아, 뭐요? 하면서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커피 하나 들고 하고 딱 차 타고 딱 운행 가야 돼. 아. 아니, 포토를. 아, 또 울다리 웃겨야 되잖아. 아, 나 이런 개그 싫어한다고. 아니, 개그 하라는 적 아무 야, 너 너무 위험해 보여 지금. 이거 샹국이다.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아, 이거 지방간 촬영할 때마다 우리 몰아주기 하는 거. 야, 나 차트. 아, 무슨 일? 아, 양 많은 거 보소. 어디 가요? 뭐야? 사진을 골라야지. 진짜 지만 보네. 야, 이거 지금 재열이가 눈깔이 돌아가는데. 일부러 그런 건데요? 아, 그래? 네, 웃기잖아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우리 유순이 오빠가 배우 시절에 많이 먹었던 제육볶음이 다르거든요. 제육덮밥. 대학로 갔습니다, 대학로. 사실 이게 진짜는 제육덮밥이거든. 제육덮밥? 어딘지 알아? 들어본 것 같은데? 오른쪽을 보세요. 벽입니다. 근본력 왜 이렇게 넘쳐? 근본력 지리지. 근본이지. 안녕하세요. 한인종. 여기도 많이 먹었어? 여기도 맛있지 여기. 여기 있는데 가격이 말이 안 돼. 아, 제육 먹어야지. 뭐. 제육. 제육 세 개 주세요. 제육 세 개 주세요. 와, 이건 진짜. 근본이 넘치네. 이건 뭔가요? 계란국인데? 우와. 2,000원에 이렇게 된다니. 아. 맛있지? 맛있는데요? 아, 맛있다. 달큰하니. 그 타임머신 타고 옛날에 돌아간 것 같아. 추억의 맛이야. 추억의 맛. 추억의 맛? 전 이런 추억이 없어요. 봐봐. 이렇게 근본력 넘치는데 진짜 처음이다. 내가 뭐 노포 해봤지만. 너네 노포는 노포가 아니야. 무슨 또 어깨 이만 골라왔다. 여기는 유명해. 난 이런 데 좋아해. 엄청 있네. 우와! 충분히 대단하다. 우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양이 어머나! 인심 봤어? 내 손 들어. 야, 오늘 남자들의 특집이 제대로 쳐다왔네. 여기 제대로 왔지? 야, 너 잘 왔다. 여기야. 돌리분식을 설명해드리자면 이 써니 사이드업을 하나 해주시거든. 톡 터뜨려서 여기다가 이제 쓱쓱 비벼. 여기도 내가 아까 인터넷에 잘 쳐봤는데 나오지도 않는 곳이야. 여기 진짜네. 집에서 엄마가 해준 맛이에요. 겁나 잘 먹어. 이름 김우순, 나이 32, 배우 지망생. 아니 왜 울어? 근데 왜 울어? 너가 설정을 넣었잖아. 고기를 더 주셨어. 근본력 어때? 와. 이런 제육볶음도 처음인데? 간이 좀 달라. 보통 달짝지근하거든? 제육이?
이거 약간 고소해. 응, 고소하지. 깨 맛있다, 깨. 아. 깨 고소함. 신맛도 아저씨네. 안 신날 수가 있나? 악단 생활 그냥 끝났는데, 우리 이거 한 사람은? 이거 먹으면 하하 호호야. 다 잊어버리는 거야. 왜냐면 하루 세 끼 여기서 먹으면 하루에 12,000원밖에 안 쓰는 거야. 그래. 너가 이런 데서 자라가지고 그 관측 기준이 약간 근본력을 따지는구나. 추억이 있어야 돼. 얼마나 심거든? 그런 거 없어. 참아. 남자들의 역시. 야, 누나. 무서웠다. 준비해놓은 맛집이라고? 진짜 추억의 노래도 있고 싸고. 맞아, 습지지네. 맞아, 마늘떡 싸도 나 먹자. 20명 될 거야, 꽉 채워도. 10만원 안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다 먹었냐? 네. 네. 아, 이게 많이 못 먹었대요. 니가 먹어야지. 이제 든든하게 제육도 먹겠다. 이제 또 뭐 먹을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육볶음 먹으러 가자. 제육 먹을까? 제육! 제육 가자! 제육도 아, 먹을게요. 진짜 이런 근본 음식들 처음 먹어봐. 신났네. 콘텐츠화 해도 될 것 같아, 따로. 야, 진짜 맛있게 먹었을 때 여기 남겨둬, 이따 먹으러. 이게 진짜 맛있게 먹었어. 중요한 건 걔도 남겨놨어. 너 남겼어? 나도 남겼어. 제대로 된 걸 먹으니까 텐션이 쫙 올라간다고. 아, 야, 맛있네. 근데 매일매일 제육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지. 매일 먹으라면 국밥 아니면 제육이다. 그치. 그치. 근데 왜 제육도 지금처럼 다양하잖아. 뭐가 나요? 같은 제육이 아니었어. 근데. 약간 떡볶이가 로제 크림 이런 거 마냥? 그러니까 국물 떡볶이랑 볶음 떡볶이랑 다르지. 그치. 아,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지. 우리가 부심각인데 그 이제 연말에 이제 종 치는 거 지금 올라가서 돈 내면 칠 수 있어. 몇만 원? 저 좀 지쳤어요. 저기 스님이 계시거든. 우리 왜 이렇게 점점 신나요? 이거 뭐라 해? 헌금함? 아... 이런 거에다가 너가 3만 원 넣으면 칠 수 있어. 치고 올래? 아까? 싫어요. 3만 원 없어요. 카드 결제도 될까? 카드 받으셔. 2024년도부터. 고? 보신가? 아무 치지 않아. 왜요? 그림 뽑을까? 그림 계속. 신기해요 지금? 마을씩 뽑아서 치자. 그래? 그럼 여기 전체가 띵 이렇게 올려요? 전체가 다 올리지. 전종벨. 용진이 한번 해보자. 해볼래? 여기 또 올 일이 없긴 하겠죠? 그래. 멋있다. 엄청 커요 소리? 엄청 크지. 귀 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 이어플러그 주셔. 진짜로요? 어. 치는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어플러그 주셔. 종 이름 뭔지 알아? 뭔데요? 라구종인가? 라구종? 와이 라구종? 아홉 구 아. 뭐야? 구라잖아요. 뭐냐고요? 구라종. 아 까비 칠 수 있었는데. 라구종 너무 쉬웠나? 라구종은 좀. 아, 아니, 카메라 끄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저기 3만 원 내면 종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속는 거야. 와 진짜 연기 잘한다. 아 이어플러그 주는 것까지 좋았는데. 진짜 아. 속았어요. 문화재 저거 치시면 안 돼요. 문화재 저기 하는 겁니다. 어 이거예요? 수정 씨가? 어디? 어디? 저기. 약간 또 느낌이 다른데요? 그 근본력이 좀 안 느껴지는데. 오늘 너무 근본데이어서. 아 한번 쓱 꺾어야 돼요? 쌈밥이 재밌는 거지? 네 그렇죠. 여기 쌈 스타일이구나. 맛있겠다. 양고기가 또 나오네. 이거 뭐라고 그러지? 영양고추예요. 영양고추요? 영양고추예요. 한 10개 정도 효과가 있대요. 라이밍을 잘 먹자. 무야호. 야, 근데 냄새. 여기는 뭔가 또 좀 다른 느낌의 지역이다. 와. 예, 오늘 먹었던 데 다른 데 고추장 향이 확 나. 이제 걸 볼게. 닭고추 냄새 나. 항상 이렇게 치킨과 같이 나와. 제육 먹을 때 국물이 같이 나와. 이게 쌈밥이니까 싸 먹어야 돼. 제육 한번 달려봅시다. 우와. 야, 이거는 근데 맛이 없어. 실수가 아니다. 미간 찡그렸나? 맛있어요? 맛있지. 맛있지 뭐 이거 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먹어. 난 이거 좋아해. 알배추. 어, 아저씨들은 두 개씩 먹는구나. 정통 제육에 가까워요. 여기가 제일.
네? 그게 다예요? 강아지 아니야? 살짝 달큰하네 여기가 제일 고추장이 들어가서 이제 지겨워 근데 이제 지겨워 이재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욱이의 맛 근데 세상에 맛이 다르고 너무 완전 다르지 않아? 세계 완전히 다른데? 오늘 완전 다르지 다 비슷한데 오늘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난 다 맞출 자신인데 오히려 이게 제 기사식당에 어울리잖아 이게 어울리 소개팅을 했어 남밥집에 왔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벌써 아, 예를 들어 엄청 마음에 들어 몸도 좋아 쌈밥집 왔어 싸주겠대 쌈을 나 카페에서 만나고 쌈밥집 왔어 어. 이해하려 하지마 웃겨 잘생겼어. 아니, 잘생겼어. 쭉쭉 남은 차훈이. 차훈이. 차훈이라도 쭉쭉 남은 소개팅 때 쌈밥집 올 수 있어. 쌈밥집을 갈 수가 없구나. 아, 나 그것까지 생각 못했다. 너 어디가 제일 맛있어? 너 먹고 싶은데. 여기요. 맛은 여기가 제일 있는 거 나도 맛은 여기가. 감성은 분리식당은 좋더라고. 제육이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가격이 저렴하면서 고기를 보충할 수 있잖아 그렇지? 삼겹살은 구워먹어야 되잖아 귀찮단 말이야 여러분 나오면 대충 쑥 가가지고 한참만 있으면 딱 그렇지 오늘 하여튼 특집 만족도는 100이다 100 제육지옥 아니 제육특집 어땠어? 다음번에는 마라 특집 해서 진짜 난 마라는 진짜 안돼 그러면 떡볶이 특집 다른 거 없어 옵션? 마라 아니면 떡볶이 해야 돼 혹은 마라 떡볶이 맛집을 찾아서 맨날 봤냐? 왜요? 떡볶이 맛집 찾아올 수 있어 그러면? 다음까지? 다음 바로 떡볶이 그거예요? 이제는 너무 날먹하잖아요 지방 가야죠 기회까지도 맡겨버리네 자연스럽게 지방 근데 봐야 되지 오늘 들어보니까 지방이 꼭 필요할 것 같아 봐 사람들이 원하는 데가 지방에 있으면 가야 돼 그러면 다음에 댓글 추첨해서 지방 가는 걸로? 네 댓글을 근데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엄청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음식 추천 댓글만 있고 재밌다 이런 거 좌표 찍어주고 이런 게 좀 없어 맞아요 보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댓글 좀 아쉬워 골고루 좀 달아주세요 골고루 좀 멀찍이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근데 뭐 추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배고파 보여? 제육 굽힌 거야 아 제육 굽힌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제육배는 따로다 제육 다 네 이제 1년 동안 제육 안 먹고 제육 먹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